한민수님. 한민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 메시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직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이곳 나주의 가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곳에 펼치고 계시는데 정말 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윤리아님께 또 위로가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 지금 세상에는 많은 기도들이 범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기도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충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무기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기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 곁에 마지막 날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오시는 날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율리아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율리아님이 이 자리에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임종의 고통, 그 다음에 다말마의 고통, 십자가의 그 순한 고통, 못지않은 그러한 고통을 계속 받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 하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는 지금 세상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쓰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병들, 또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을 실천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더불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인류가 지금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파멸의 길에서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 중언부언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시면은 85년도 6월 30일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부터 그 이후에 메시지 주시고 지금까지 31년간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1995년 6월 달에는 말씀하셨어요. 준비를 완료했다고. 즉 준비시대라고. 준비시대가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싸움의 결정적인 때가 되는 것이라고.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의 결정적인 때가 왔고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준비시대에는
성모님께서 눈물도 흘리셨고 피눈물을 또 보여주셨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터전 바로 이곳 성모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나가서 싸우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둬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의 결정적인 때가 지나면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 또 전 인류의 분명을 좌우할 때가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시련의 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 나주를 통해서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싸움의 결정인 때에는 하느님께서 이곳을 성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것이 2007년 8월 15일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2011년도 4월 22일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누가 태클을 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느님께서 성혈을 내려주시면서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전대비문의 기적인 바로 성체 기적 또 성체가 살과 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희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다음에 바로 성모님의 성심의 승리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피 흘리는 시대의 때와 정화의 때이면서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때 반면에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성부 하느님께서도 인류 구원 이 사업,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6월 16일 날 말씀하셨죠. 나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말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미 95년도부터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 4월 22일 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무슨 기회입니까? 성부 하느님께서 정의의 손을 내시는 즉 하느님의 목소리, 엄중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지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율리아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제떤 위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제는 시간이 더 촉박하니까는 성부 하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3년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014년도 4월 18일 날이죠.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또 율리아의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3년 만에 말씀하셨다는 것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만큼 지금 하느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2년이 경과한 2016년도 바로 올해 말씀하셨죠. 율리아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다시 내려가 3년 2년 경과했습니다. 이미 2014년 4월 18일날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 세상이라고. 이 무법천지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2절 그 사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성경 말씀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느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지나면은 바로 이 세상은 정화가 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단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또 시기적으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알곡과 축정이를 보르는 시기라고 무려 13년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하시면서 2006년 4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 상과 벌을 가지고 갈 것이라.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고 하셨어요. 상과 벌을 그 다음에 가지고 가신다. 그러던 차에 2011년도 3월 10일 날 알곡으로 가려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영혼을 안다고 하는 너희만이라도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라. 아멘. 시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엄정한 목소리가 얼마나 가깝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상과 불을 갖고 오십니다.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다 깨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아직도 깨어있어야 될 자녀들, 그간 무도한 자녀들, 또 정말 이 세상을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부럽지 않다고 온갖 죄악 속에 빠져서 사는 자녀들, 그들 모두 회개해서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먼 훗날 너희는 너희가 받을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96년 6월 27일날 성모님 말씀이세요.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가 마련한 천국이라는 지름길이다. 94년 9월 24일날 성모님 말씀이세요. 이곳의 가치가 중요하죠. 이곳의 가치가 얼마나 큰 보화이면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고린도 1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메시지 2007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하여 주셨다. 아멘. 이 복음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 주님과 성모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정말 귀중한 보물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는 자녀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주님 성모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고 주님 성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저희들도 같이 안타까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곳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주셨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이 또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2007년 5월 5일 메시지 말씀이세요.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을 통하여 보여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들은 옛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초대에 순적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아멘. 보고 들었습니다. 아멘. 바로 예언자들과 재앙들 과거에 그러한 그분들보다도 더 저희들은 영화로운 그러한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들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많은 자녀들, 극악무도한 자녀들까지 태우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을 이렇게 지금 명칭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많은 곳에 발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완성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러한 구원계획은 여기 계신 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자녀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큰 사랑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의 기적이 행하여진다고 91년 8월 2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큰 사랑의 기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 구원방주를 통해서 바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여라. 바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큰 사랑의 기적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모든 자녀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셔요. 그러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어떤 자녀들이 가느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초토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임종의 순간에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 하늘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께 봉헌한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지 말씀해 보면은 모든 자녀들 마리아 구원방주에 태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탄 자녀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내리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 태우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리아 구원방주에 내리지 않고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 구원방주 태우고 임종의 순간에 하늘까지 도달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성모님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하다면이라고 했습니다. 93년 2월 6일날 성모님 말씀이시죠. 첫 토요일날 지금 이곳 나주 성지에서 첫 토요일날 지내지 않습니까? 첫 토요일날 신심 있지 않습니까? 또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임종의 순간에 바로 구원방주에 태워서 하늘 한국까지 도달을 시키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떠한 또 임종을 또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우리가 성모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임종의 순간이 아닌 임종을 맞이한다면 마지막 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큰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할 때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곳 나주에서는 지구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이곳에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사명을 잘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목적으로 원하는 바를 들어주도록 주님과 성모님께 청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모님, 주님께서 바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불러주신 그 목적은 지구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에 초대하는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0년 3월 1일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지금 메시지 날짜를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지고지순한 기도,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홍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기도라고 이렇게 하신 기도가 바로 생활의 기도입니다. 성덕을 태동시켜 만덕으로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천국을 향해가는 지고지순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느님의 무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불패의 무기, 2006년 2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귀는 만권권한 마귀, 분열마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권권은 하늘과 땅에 마귀들이 꽉 차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들을 유혹하고 정말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녀들을 못 가게 하는 그 역할들을 마귀가 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지지 않고 거기에서 패하지 않는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무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셔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2007년 12월 1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죠. 권세, 또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 바로 이런 것들과 대항하기 위한 말씀을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도 있지만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거하고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메시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의 메시지는 불패의 무기요, 바로 하느님의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 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 따라서 저희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하면서 실천하는 그 자세, 거기서 바로 저희들은 구원으로 향해서 갈 수 있고 불패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는 5대 영성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천국으로 다 가셔야 되고 천국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누리는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너무나 세상 자녀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자아 때문에 천국으로 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를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자아를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안락한 자존심을 버리라고, 자존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5대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은 요일리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당신의 삶의 그 생활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에 도달하게끔 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대환난의 때입니다. 이미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0단년 2월 3일 말씀하시기를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환난의 때입니다.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여러 차례나 경고했다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환난의 때에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오는 너희는 행복하다.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보세요. 대환난이지만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녀들, 바로 이것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예수님께 저희들을 인도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곳에 오는 자녀들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에서 중언부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하늘나라 옥좌 앞에 있게 되는 영혼들도 어떤 영혼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대환난을 겪어낸 사람. 대환난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오면서 주님을 전하는 자녀입니다. 요한묵시록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휘신 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 있으며 하느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 환난, 지금 대환난 속에서 이 대환난을 겪어난다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 옥좌 앞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요한묵시록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떨치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현상입니까? 이 말씀 루카복음 17장 25절 말씀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베들레헴에서 그 마을간에서 탄생을 하셨고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고 또 공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형틀에 그처럼 순한 고통을 받으시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영광 중에 오시지만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 있는 즉 하느님의 가치 있는 거처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치 있는 거처가 되시는 이곳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이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죠. 율리아님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거라고 그것도 끝없이 그러면은 율리아님을 따라 주님과 성모님께 가는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래서 말씀하셨죠. 율리아님을 따라 예수님께 가는 자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오해와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제? 2016년도 3월 20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내 작은 영혼과 함께 내 어머니와 내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받는 고통들, 미움들, 박해들 이러한 십자가는 결코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죠. 그럼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중원 구원하신 말씀과 또한 성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값진 구원의 말씀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진리를 보고 기뻐하며 온갖 박해 속에서도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 너희는 천국으로 올림받을 것이니 어떠한 처지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2007년 12월 15일 성부님 말씀.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 영적인 존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 하느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저도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놀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메시지에 또 이런 말씀 있으신가? 맞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는 이들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이들 영적인 존재라는 동등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 1서 15장 44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육체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때 그 몸이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사항들을 보셔야 되죠. 천사들은 영혼 불멸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되신 몸도 영혼 불멸의 몸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동급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령님을 따르며 전하는 이들. 고린도 1서 15장 한번 시간이 되시면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 2007년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오한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바로 성모 성심의 비밀에 해당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묵상하고 따르라는 거죠. 따르기,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성모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1서 15장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도 되시죠.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꼼꼼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은 도성이죠.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드리라. 아멘. 누구나 다 뵙는 거 아니죠. 천국으로 가는 자녀죠. 천국으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자녀가 하느님을 뵌다? 그 다음의 설명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동산마다 새 포도주갈로 내리고 언덕마다 적과 꿀이 흘러넘치게 하여 영원 궁토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은 누굽니까? 천국으로 가는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녀가 바로 이곳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이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보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2011년 4월 22일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빛나는 샛별 바로 율리안님을 빛나는 샛별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빛나는 샛별을 찾아보니까는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빛나는 샛별은 요한복음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로 2014년 4월 18일 성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는 빛나는 햇별이라. 호칭을 예수님께서 그 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호칭을 바로 율리아님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유산. 예수님에서는 천국이잖아요. 나의 유산을 즉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전하오라. 1973년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에 나옵니다. 율리아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재산, 천국,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리아님은 하느님의 고객 주신 임금이 분신같이 생각하며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이라는 말이었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시고 예수님 인류관섭에 동참하시는 분이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이런 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분의 그러한 심한 고통을 저희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봉헌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율리아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율리아님의 고통 봉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너의 고통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게 된다고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들 많이 받으십니까? 자간 고통, 현태의 고통, 십자가의 그 오상의 고통,
눈에 피눈물 나는 고통, 이러한 낙태 태아에 대한 그러한 고통들,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산, 낙태, 태아 고통을 통해서 5천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88년 7월 29일 말씀이셨고, 여러 고통 91년 11월 1일 님의 한계에 나오죠. 7,200명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고통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천국으로 회개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셔 모두 멸망시키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행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희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너희 원의대로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너희 원리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저희들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부족합니까? 이러한 기도를 완성된 기도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율리아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면서 마지막 숨을 멀어하시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모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바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세요. 그만큼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나서는 그러실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이제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자녀들로서의 충실한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바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너희가 어서 빨리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다오. 부모님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2015년 1월 1일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돕는 겁니까?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것, 기도를 해드리는 것,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와드리는 것이죠. 95년 6월 10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하느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합쳐져 하늘 높이 치솟아오를 때 그 생명은 연장될 것이고 나의 불타는 성심은 승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작은 영혼들 저희들이 성심을 당해 정말 율리아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석하고 응원한다는 것이 그분의 이 세상의 삶을 더 늘려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한 영혼으로 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알곡으로 뽑혔고 알곡에서 알곡 중으로 가기 위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로서 응원드린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큐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과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하시오.